여전히 청명한 날에 하늘 보기 안 부끄럽냐? 넌 나보기 안 부끄럽냐? 넌 내 덕분에 검사하잖아. 뭔 마? 사법연수원 때 내가 검사 신청했으면 너 변호사 됐을 거 아니야. 내 덕분에 턱걸이로 검사 된 거 아니야? 그래 뭐 그렇다 치자. 근데 말이야, 널 보면 변호사의 사자가 선비사가 아니라 속일사가 아닌가 싶다. 응? 내가 문제 하나 낼게. 판사, 검사, 형사 다 같이 술을 마셔. 그럼 누가 술값 내는지 아냐? 정답은 술집 주인이야. 뭐하는 거야 이 새끼가? 적어도 난 니들처럼 완장질은 안 해. 이러니까 판사를 판세, 검사를 검세, 형사를 짭새라고 하는 거야. 그러냐? 이 개새야! 아이씨! 죽었어! 어? 뭐? 뭐? 아이 진짜 이게 뭐한 짓이야? 뭐하긴! 짭새가 완장질한다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야! 일어나! 야! 빨리 안 돼! 야, 이 자식아, 이게 몇 번째야? 어디서 주먹 자랑이야? 자랑할 만 하니까 했습니다. 어떻게 법원 방청만 가면 이재시장 그놈하고 맞붙어? 어차피 시향변 저 고소 안 합니다. 저번 사건도 그랬고 저저번에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네가 비겁하다는 거야. 고소 안 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두드려 패는 거 아니야, 임마? 그럼 어쩝니까? 시향변 때문에 범인들 족족 풀려나는데 와이프 갈비뼈를 네 대나 부러뜨린 이재엽 투수 그 자식이 풀어줘서 LA 다이저 스카웃 됐습니다. 가서 야구도 잘하고 와이프도 잘 패고 그러고 산답니다. 그러니까 더 잘했어야지 인마. 우리가 그리고 네가. 야, 힘 있는 새끼들이 힘자랑에서 풀려나는 거 하루 이틀이야? 어? 그렇다고 매번 때려 부술래? 넌 속이라도 시원하다고 치지만 너 때문에 욕먹는 우리 뭐가 돼? 죄송합니다. 저 명태대가리 같은 새끼 저거. 어자 인마, 꼴도 보기 싫어.